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다 했으면 그러면 하고 나서 해요. 자,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챕터 이렇게 끌리냐? 글씨가 진짜 끌리네. 자, 지금 지우가 하고 있는 건 챕터 2예요. 챕터 2. 챕터 1에서 뭘 배웠냐? 제목이 뭐였더라? 와 비동사였어. 그러니까 지금 비동사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am이나 is, are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두 가지 뜻,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문장들을 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에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격, 네, 소유격 뭐였더라? 이런 거 배웠어. 이건 누가다 만들 때 맨날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립니다. I am happy. 인데 얘를 어떤 이건 내가 행복하단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we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얘도 따라 바뀌고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얘의 목적격은 미였고 소유격은 나의란 뜻의 my입니까? 나의 것은 mine이다. 그러면 위의 목적격은 이게 나를이 미란 말이죠. 나를 나에게란 뜻을 가진 애들을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를 목적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의 목적격은 뭐였어요? 나르리 위면 우리르리 뭐냐고요? 우리를 우리에게 그는 우리를 좋아해요. 좋아한다. 이런 거 빡세게 연습했는데요. 그는 우리를 좋아한다는 뭐였더라? He likes us. 그래. 그래서 얘가 목적격이라고요. 누가 다 뒤에 오는 거. 예, 그래서 위에 목적격은 us였고 소유격은 our. 소유격 대명사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동사. 자,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비동사였고, 누가 다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속에 뭐나 뭐,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do does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 한다? 과거 형태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여기서는 do나 does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먼저 일반 동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반 동사는 뭐를 제외하고 비동사와 양념시를 제외한 나머지 달리다, run, 먹다, 공부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거, do가 들어있는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한답니다. 참고로 조동사가 뭔지도 알아야 될 텐데 능력을 얘기하는 can, 뭐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허락이나 추측을 얘기하는 뭐뭐 할지도 몰라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의 may,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양념시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도 있었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말고 그렇지 should도 배웠죠. 이런 애들은 양념시라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형태로 오고 비동사는 심지어 오케이. 그래서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it may be rainy. 비동사 비가 내린다는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오케이. 근데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rainy가 비 내리는 이라는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어떻다 만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비가 내린다가 아니고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추측에 양념을 뿌려줘야 되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을 가진 명령은 made다. 양념식 뒤에는 얘가 원래 모습인 is가 be로 바뀌어서 be it may be rainy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뭐 이게 양념식 할 때 다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놀다, 원하다, 말하다, 좋아하다, 달리다, 먹다, 무궁무진하게 많다.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 해놓고 주어가 1인칭이거나 2인칭이거나 복수일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길어봤자 I 또는 you죠, you. 그 다음에 we, they, 너희들, 너희들이 they다. 그러면 you. 그들의 너희들 유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고 했어. 그러니까 I나 U나 V나 Day가 누가 다 만들 때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뭔데? 근데 제임스 앤드 빌이면 안만 길어봤자 Day고 그때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다가 뭐예요? I love you. 가지고 있다 보다 다, Plant. 알다. No. 인데 여기는 I니까 do가 들어있죠. U니까 you have a pretty dress. 넌 예쁜 드레스를 갖고 있다. We watch. 우리가 뭐 한대요? Comedy shows.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코미디 쇼를 본다고요. They plant. 누가다? 오케이.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우리가 심아 그들이 심는다 나무를 그 정원에다가. 그다음에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의 뜻은 많은 학생들이 안다 그 대답을. 그래서 쭉 이거 many students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거 복수일 때 여기 day. 그래서 여기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누가다를 다 표시하면 I love 한다, you가 have 한다, we가 watch 한다, they가 plant 한다, many students가 know 한다. I, you, we, they, many students를 얘를 보고는 몇 인칭이라고 한다? 1인칭. 얘는 2인칭. 얘는 1인칭이고 복수. 얘는 3인칭은 맞는데 복수. 얘도 3인칭 복수. 왜 3인칭 복수라고 한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면 뭐라 그런다고요? He, she, it이면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안만 길어봤자 누가다를 찾고 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my bag이 있어. my bag is goo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my bag 안만 길어봤자 it. my brother my sister가 있다 치자. my sister가 어디 어디를 간다라는 얘기하고 싶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다 만들었는데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쉬고. 그렇다면 여기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my sister goes 해야 된다. 그래서 3인칭 단수라는 말은 곧 안만 길어봤자 he, she, 그리고 it일 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오케이. 뭐 예외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누가다가 그냥 누가다? 그녀가 가르친다. 어떤 질문? 수학. 어디서? 인 a high school의 뜻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친다. 어디서 가르친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는 이와 같이 누가다인데 she니까 더도 들어있고. He drinks. 누가다? 그가 마신다. What? Okay. 얼마나 자주? Okay. 이거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면 자세하게 빈도를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How often의 뜻은 얼마나 자주.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마신대요? Okay. 그래서 무엇을 마신대요? 8잔의 물을. 어쨌든 누가다는 he drink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drinks. 그 다음에 민우 does his homework at night.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Okay. 어떤 질문? 그래서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중에 what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n? 오케이. 언제 한대? At night.
밤에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많이 설명 많이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원래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뭔데? 두인데 여기에 민우가 한다라는 표현 때 민우 두가 아니고 does인 이유는 민우 안만 길어봤자 남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he does하고 똑같이 he drinks 하듯이 she teaches 하듯이 he do가 아니고 민우 두가 아니고 민우 does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by cries very loudly. 그래서 누가 더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그렇죠. Very loudly의 뜻은 매우 큰 소리로, 매우 시끄럽게. 그래서 아기가 운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도 원래 울다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여기 does가 들어가서 cries가 됐고. 그러면 그 이유는 이 녀석한테 물어봐야지. 얘한테 안만 물어봤자 안 가르쳐 줍니다. cries 너 보고 얘 쳐다보고 야, 왜 cry가 아니고 cries 됐니? 그러면 아, 우는 애한테 물어봐. 안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뭐가 아니다 더 babies 였으면 안만 길어봤자 day죠. 하지만 하나예요. 하나 단수. I 1인칭도 아니고 1인칭 I, we도 아니고 2인칭 you도 아니고. 그 다음에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그래서 잭슨 씨가 자녀 3명이 있대죠. 그럼 Mr. Jackson 안만 길어봤자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고요. 안만 길어봤자 he죠. 남자 이름이죠. Mr. Jackson이니까. 그래서 he has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동안 배웠습니다. 자, 근데 민우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민우는 숙제 언제 하냐고 묻는 거죠. 그럼 민우는 숙제 언제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oes 민우가 W 빠졌네. 민우 his homework.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매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teach? Does she teach in high school? 이건 잘 할 줄 아네. Wha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그냥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니?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숙제 언제 하냐고 묻는 거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데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 왜 틀렸는지 나중에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알아보시고요. 민우는 언제 그의 죄를 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does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does가 들어가는 방법은 뭐 외울 대상은 아닌데 알아둬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뭐라 그랬냐, 자, 끝소리가 뭐로 끝날 때라 그랬어요? s, z, sh, sh 소리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s가 아니고 es 한다. 읽어보세요. Watches.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Watches. 무슨 소리예요? Watches. 끝소리가 취죠. 그러니까 ES고요. 이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Catch. 무슨 소리예요? Chi. 또 취 소리죠. 그래서 ES고.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Watch. 오케이. 무슨 소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Finish. 또 취 소리.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쓰 소리죠. 그래서 yes.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또 쓰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예외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쓰 지금 드 소리 빼고 쓰즈 시치 다 나왔네요. 쓰즈 시치 소리로 끝날 때는 s가 아니고 뭐 한다? yes. yes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친다. 그래서 공부하다, 원래는 두가 들어있을 때는 study인데 does가 들어가면 studies. 오케이. 그러면 이 반대되는 자음, 지금 자음 플러스 y가 아니고 모음 플러스 y면 그냥 s만 붙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머물다, 떠나답니까? 머물다, sta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stays. 자, 자음 모음. 자,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a 있죠, a. 그래서 모음 다음에 y는 그냥 s만 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장 속에 진제 뭐 넣기? not을 넣거나 물음표를 붙이기.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하다시 속에 do나 또는 does가 숨어있는데, 숨어있다가 있는데 don't 만들거나 doesn't 만들면 부정문 될 거고, 그 다음에 you like 하던 걸 do you like, he likes 하던 걸 does he lik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 안만 길어봤자 I나 we나 you나 day일 때, 됐습니까? 또 you도 너희들일 또 복수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일 때는 do가 숨어있다가 나오니까 뭐를 쓴다? 하다시 앞에 don't를 쓴다. 동사 원형으로, 자, 나는 좋아한다 I like 인데, 나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인데, 이게 don't가 어떻게 만들었냐, like의 뜻이 뭐고? 좋아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씨인데? 하다시. 오케이, 누가 다 쳐다봤더니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I니까. 그러니까 don't like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본다 TV를 밤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다. 무엇을? 그 이야기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 people. people? 어, S 안 붙었는데. people. 뜻이 뭐고? 사람들. 사람들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S 안 붙어있지만 day. day죠. 그러니까 3인칭 복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does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오케이. 여기 있던 does가 삐져나온 거다. does가 갖고 있던 게 삐져나온 거다. 그래서 doesn't, 삐져나왔던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doesn't likes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 He doesn't like. It doesn't like라고 표현해야 된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 줄인 걸로 읽어보세요.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그거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 였으면 뭐였어요? He does play, he plays baseball. 오케이. 그렇죠. 더즈, 먼저 not이 사라지면 이게 되는데 얘들 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붙죠. 그러니까 he does play가 아니고 he plays. 자, y로 끝났지만 ies 하지 않은 이유는 play의 a는 모음이지 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그는 이 대답 듣고 싶어.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돼요? Where doesn't he? Where does he? 'Where does he play baseball?'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My dog does bark loudly. 무슨 뜻이에요? 나의 개는 짖지 않는다, 큰 소리로. 그렇죠. 그러면 나의 개가 큰 소리로 짖는다는 뭐예요? loudly. 오케이,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누가 짓는데요? 나의 개가. 여기 does가 그럼 왜 들어 있는지를 얘 쳐다보면 얘가 대답해 주냐? 누가 여기 does 있는 이유는 누가 대답해 줍니까? my dog이 대답해 주겠지. 뭐예요? 여기 왜 도주고 왜 들어있어요? 도주고 왜 들어있습니까? 잇. 그래, 이거 안만 길어봤자 잇이잖아. 그것이 짖는다 했으면 잇 박스지. 그래서 여기 도주 들어있어야죠. 오케이. 그럼 loud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너의 개는 어떻게 짖니? 라는 질문은 how does your dog bark? 그렇죠. How does your dog bark? 어떻게 짖니? 시끄럽게 짖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Sammy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기예보라고 하면 되겠죠. 날씨 보고 이 뜻인데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don't check가 아닌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don't check하면 안 되는 이유. don't check. 선미는 그만 길어봤자 쉬니까. 그렇죠. she doesn't check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묻는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너는 기타 연주하니? Do you play the guitar? 오케이. Okay, 그렇다. Yes, I do. 아니다. No, I don't. 이거 설명할 때 얘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했는데요. Do yes, I do.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 그렇지. Yes, I. 얘를 지우고 Yes, I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이번엔 No, I don't 뒤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는데? No, I don't the guitar. Why don't the guitar?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Don't 뒤에 무슨 시 와야 될 것 같아? 돈트 더 기타가 아니고 뭐 돈트 플레이 더 기타. 그다음에 여기에 읽어 볼까요?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아이들은 좋아하니 감자튀김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두가 있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데이죠. 그들은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냐, 감자튀김 좋아하냐고 묻는 거죠. 오케이. 좋아하니까? Yes, they do. 그거 안 좋아하니까? No, they don't. 그럼 이 두는 뭐 대신 왔어요? 두는... Like french fries. 그렇죠. Yes, 얘를 없애고 Yes, yes, they like french fries고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Does he work in a bank? 오케이, 무슨 뜻이죠? 그는 은행에서 일하니. 오케이, 그랬더니 일하니까? Yes, he does. 안 하니까? No, he doesn't. 그럼 얘는 얘 없애고 뭘 쓸 수 있어요? Work in a bank. Yes, he work in a bank. 하면 어디가 틀렸게? 예스 히 워크 인 어 뱅크. 그래. 예스 히 워크 인 어 뱅크 하면 뭔가가 틀렸다는 얘긴데. 예스 히 워크. 예스 히 워크. 인 어 뱅크. 그러니까 예스 히 워크 인 어 뱅크 하면 뭔가가 틀렸다고.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래, 누가다, 그는 일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Yes, he does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Yes, he do라고 했었어야죠. 어? 어? Yes, he work가, he work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does는 그래서 뭐 대신 왔다? Works in a bank 대신 왔다고요. 그 다음 No he doesn't 뒤에는 No he doesn't works in a bank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Doesn't work. Doesn't가 S를 가지고 여기서 왔는데 여기 또 does가 또 숨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오케이, 뭔 소리예요? 너의 인모는 런던에 계시니? 오케이, 여기 does가 있는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Does your aunt 나만 길어봤자 쉬니까? 그녀가 결국 런던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런던에 살고 있으니까. Yes, she does. 오케이, 그럼 도어즈는 뭐 대신 왔어요? Does는 lives in London. 대신 왔죠. Lives in London 대신 왔죠. Live in London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she는 뭐 대신 왔어요? She, aunt, your aunt. Your aunt 대신 오면 되게 이상한데. 이게 만약에 she가 your aunt 대신 왔으면 되게 이상한 대화가 될 것 같아. 오케이, 너의 이모는 런던 사시니? 그래, 너의 이모는 런던 사신다. My 이모는 my aunt 대신 왔죠. 그 다음에 만약에 런던에 안 사시면 뭐라 그런다? No, she doesn't live in London. 오케이, 또 왜 lives 하지 왜? 어? 그래서 여기에 설명할 때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랬는 기억 납니까? 네, 그래서 제 거는 별 붙여놨어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 그래서 누가 다 살펴보니까 내가 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어떤 질문? I do my work at school. 그래서 내가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 어떤 질문? 나는 한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니? 끊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여기까지 와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자르는 게 아니고요. 아, 그 다음 어떤 질문? After school. When? 그렇죠. When이 보이죠. 내가 한다. 나의 숙제를. 방과 후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do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1번 동사 do라고 한다. do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가요, 내가? 세 가지가 있다 했거든요. 지금처럼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을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가 해봤는데요. 그러면 방과 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숙제를 언제 하니? 라고 묻으면 되겠네. 그치? 그렇죠? 너 숙제 언제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do you do? 아이고, 안 해? 자, 여기 두는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자, 이게 두가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어? 그러면 여기에 조동사 두가 내가 파란색의 조동사 두. 어? 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묻는 말을 만들어주고 싶거나, 또는 not을 넣고 싶을 때 사용된 do를 보고 조동사 do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쿠키를 원하니? Do you want cookies? 오케이, 나는 쿠키를 원한다. I want cookies. 오케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그 what do you want 할 때 do도 마찬가지 조동사 양념시 do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아침 먹지 않는다 이러고 있네요. 그녀는 아침 그녀는 아침 먹는다는 거예요. She does have breakfast.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얘들 둘이 왠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Has a has. 이 ha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Does 얘들 둘이 합치면 이게 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녀가 아침 먹는다는 뭔데? She has breakfast. 네. 그녀가 아침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breakfast? 안 먹는다 하려니까 She doesn't have breakfast. Doesn't has 하면 안 된다. 그래. 어, 이거 안 해. 알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 민우는 언제 그의 숙제를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en? Does Min do? 민우 하고 하다시가 와야지 반드시 do. 얘는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When does Min do his homework?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민우는 안만 길어봤자
희고. 그러면 그가 밤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러면 그가 한다. 한다. He does. 얘들 둘이 합쳐지면 does가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does. 보인다고요. 조동사가 튀어나왔다가 들어왔으니까 He does his homework 밤에 when에 대한 대답 밤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어요. 한다를 하니 안 한다. 그가 하지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es he do. 그가 하지 않는다 he doesn't. 어디가 틀렸을까요? 제발 좀 빼먹지 말라고요. 어? 하다시가 있어요. He 그가 하지 않는다를 he doesn't로 하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 주어? 하다시가 없어요.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건 주어가 아닙니다. 하다시가 제일 중요해요. 겉핥긴데. 알겠습니다. 그대로 잘했고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교했을 때 비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19조. 네. 19는 통문장이죠. 네. 통문장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비슷한 질문 할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